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후기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난방 텐트 후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난방 텐트가 이게 아니었어요. 그 D사. 아, 확실히 그게 그건 조금 저가 제품으로 제가 샀었거든요. 설치할 때도 너무 힘들고 보온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큰맘 먹고 다시 사게 되었는데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요거 후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의 이름은 알마센이라는 브랜드의 이글루 난방 텐트예요.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글루 난방 텐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자, 원래 제가 썼던 난방 텐트 그 D사의 난방 텐트를 보면은 재질이 보면은 이거는 일단은 면이 아닙니다. 약간 폴리? 폴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 그 옷 중에 바람막이 있잖아요. 바람막이. 이제 저희 집이 되게 좀 옛날 아파트라서 무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맨날 잘 때 코가 시렸거든요. 코 시려워서 이걸 샀었는데 뭐 물론 효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효과는 있었지만 뭔가 따뜻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좀 덜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설치할 때 너무 좀 곤욕스러웠던. 자, 왜냐하면은 얘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폴대를 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저걸 폴대를 껴서 설치를 하면은 저희 집이 넓지 않은 편인데 폴대가 거의 벽과 벽을 막 치면서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끼워놓고 그러느라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폴대도 그렇고 보온성도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게 됐는데, 얘는 이글루 텐트는 그냥 설치할 때 끼우는 뭐 원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라고 그 광고에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도 사실 저희 집이 좁아서 그런지 설치할 때 막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 따수미 텐트보다는 설치할 때 좀 더 쉬웠던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텐트 내부인데요. 확실히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따뜻하다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요 안에 이 층고? 텐트 층고라고 할까요? 좀 높은 편입니다. 저는 뭐 키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 것 같거든요. 이전 따수미 텐트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손 뻗기는 조금 어려운 느낌? 확실히. 그리고 얘는 재질이 약간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도 이 정도면 되게 넓은 편이거든요. 이전 텐트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좁은 느낌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내부 공간이 좀 넓은 느낌. 그리고 원단이 되게 좀 따뜻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요거 전기 담요 한번 딱 틀어주고 아주 보일러비를 쫙쫙 아낄 수 있겠다. 보일러가 문제가 아니라 맨날 이제 겨울만 되면은 잘 때 이게 코가 시려워서 제가 또 비염으로 또 많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콧물 훌쩍훌쩍. 그리고 난방 텐트를 그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게 좀 줄어들었긴 했거든요. 그 텐트 사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잠도 좀 잘 자는 것 같고 이 안에 들어오면 되게 좀 아늑한 느낌 나거든요. 혹시 좀 고민 중이신 분들, 겨울에 우풍 많이 들어서 코 시려우신 분들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난방 텐트 후기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